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슈퍼주의 어예요. 예, 신동입니다.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기는 새롭게 마련된 제 아지트입니다. 빠밤빰빰빠밤빰빠밤빰. 지금 이곳이 매주 인기가요를 하는 SBS 등촌동인데요. 방금 전에도 인기가요 생방이 막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 인기가요 마치고 퇴근하는 K-POP 스타들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스타들의 매력 발산 시간, K-POP 스타들의 본격 인기가요 뒤풀이 타임. 신동 가요. 신동가요에 놀러온 어마어마한 첫 번째 게스트, 타이틀곡 교차로로 7개월 만에 돌아온 절대 음원 강자 여자친구입니다. 잠깐만, 여자친구는 뭐 이런 게 없구나. 네,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뭐 좀 이렇게 준비했던 건 없어요? 원래 어떻게? 안녕하세요, 뭐 좋은 친구여서. 아우 진짜 사랑해요. 좋은 친구. 아,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거 옛날에 시키셨었는데 뭐? Hey girls, hey girls, go girls. 맞아. 아, 보자. 자, 우리 신인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Hey girls, go girls. 아무튼간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 자, 신동가요 오늘의 초대 게스트죠. 우리 여자친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대놓고 PR할 시간을 드리는, 다들 뭐 그러려고 오신 거 맞죠? 맞아요. 좋습니다. 일명 신동과 함께 PR할 가요. 야, 이게 누가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서 우리끼리 되게 민망하다. 사실 이 동작은 지금 제 여자친구가 정해준 동작입니다. 가는 거 가요? 이렇게 가요? 근데 저 물음표라서 가요? 가요? 뭐 할래? 야, 하나만 정해주면 안 되냐? 물음표예요? 아, 물음표? 아, 가요 이렇게? 가요? 가요? 야, 좋다, 귀엽다. 아, 이게 PR할까요? 아, 고맙다, 하나만 제 손에는 지금 따끈따끈한 앨범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좋았어요. 자, 어, 버전이 여러 가지네. 세 가지 버전. 세 가지 버전. 네. 예. 어떤 버전인가요, 이게? 첫 번째가 네. 크로스로드. 뭐라고요? 크로스로드. 아, 크로스. 아, 오케이. 교차로. 그다음이 룸. 룸. 네. 그다음이 페이스티드. 그다음이 실뜨기. 네, 맞지. 오, 야, 신기하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또 방시혁 대표님과의 첫 작업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전체 앨범은 프로듀싱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첫 곡과 끝곡의 작사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맡아주시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보여주셔서. 야, 뭔가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첫과 끝을. 네. 네, 중요한 알맹이가. 그러니까. 네. 중간에 꼭 애매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네, 다 한 것처럼 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컨셉이 이게 정해졌는데 혹시 본인들이 좀 원했던 컨셉이에요? 아니면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듣고 어? 굳이? 교차로? 해? 나는 솔직히 이번 콘서트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원래 했던 여자친구의 색깔의 느낌이 강했어요. 아, 열대야 활동하고 그렇죠. 할 때는 조금 애들이 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소녀에서 점점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성장을 했는데 다시 그 성장을 멈추고 아, 너네 회! 돌아가라! 아, 라고 하셔서 아, 나는 좀 컸는데 그렇지. 다시 돌아가야 어려져야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조금 막막했었는데 잘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럼 은하 씨 언제쯤 다 클 계획인가요? 저희 아마 저희가 지금 한 5년 5주년 했거든요. 아, 예. 5주년 생각에는... 때 다시 돌아갔어요. 5년은 더 해야지. 아, 5년 안 돼.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10년 차 때 다 큰다고 합니다. 21살쯤. 예.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네. 예.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언박싱을 해볼 건데. 처음 보셨다면서요? 네. 아직 안에 어떤 사진이 정확히 들어있는지 몰라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교차로 자 먼저 드릴게요. 자, 오우 따끈따끈해. 어이구 뜨끈뜨끈해. 자,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도 진짜 언박싱이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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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멤버 한 명씩 그 노래 가사를 쓰고
여기 위에 그 티저 사진에 공개된 사진이 있어요. 짜이다, 입체적으로. 이거는 포토필름? 우와! 우와, 이거 벽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기들이 보냐고 더 정신없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알맹이를 까봐야죠. 이번에 앨범에 약간 색감을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네요. 시네마 필름 같아. 진짜 이번에 잘 뽑았다. 진짜. 이거 진짜 이렇게 예쁜 색감, 영화 같은 색감에 이거 진짜 소장 욕구 있다. 진짜 이거 한 장이라도 갖고 싶다. 멋지다. 이 앨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트랙부터 여섯 번째 트랙까지 있고 타이틀곡 두 번째 트랙이 있네요. 첫 번째 트랙 이름이 제목이 앨범 제목하고 똑같아요. 네. 레버린스. 네, 레버린스. 어떤 린스인가요? 1번 트랙 레버린스는요. 우선 그 앨범명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가사가 여기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머무르고 싶은 사람과 나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차로라는 곡은요. 교차로라는 단어에 소녀들의 마음을 빗대어서 약간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런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굉장히 뭔가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곳에 함께 있자.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좀 강한 그런 신뢰? 또 느껴지고 좀 되게 단단함이 느껴지는 곡이에요. 진짜 더 궁금하다. 네, 가고 있어 널 만나러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약간 이런 가사로 약간 일식과 월식이 떴을 때 그 사이의 만남을 되게 애틋한 만남을 표현한 곡이에요. 저희 멤버들이 일단 굉장히 다 좋아하는 곡이고요. 네. 좀 큼지큼지만하게 그 노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한 줄씩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한 단락씩 부르면서 좀 전달하는데 소원 언니 파트가 딱 그 드림캐쳐의 그 모음집이에요. 그 드림캐쳐 저희 노래 해석이 딱 되는 부분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뭐 From me to you 이런 가사가 반복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가사가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From I to me 이게 내가 나에게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약간 자아와의 대화가 제일 많은 내용이 있는 이건 나를 위한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나에게로 나의 사랑의 주자라는 나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니 일단은 뭐 축하드릴 일이 좀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음악방송 1위 횟수가 무려 통산 59관왕입니다. 와! 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교차로를 통해서 60관왕을 앞두고 있는데 인기가에서 1위를 한다면 혹시 뭐 공약 같은 게 좀 있을지 이번 앨범에 대한 공약을 혹시 세우셨는지 저희가 인기가요에서 만약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저희 안무 중에 교차로 안무가 있어요. 네? 교차하는 안무가 있는데 교차하는 안무를 하면서 릴레이 애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전혀 상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상의했어요. 고민하다가 진짜 고민했어요. 오늘 아침 샵에서 네. 정하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럼 갑자기 얘기했는데 내가 싫다 그러면 어떡하냐 저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 벌써 안무를 살짝 봤는데 그 교차로 안무를 하면서 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상상이 아직 안 가요. 발은 급한데 손 동작은 애교를 하고 아 그렇게 오케이 신동아요 다음 코너는요 저와 함께 칼군무 안무 영상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와 신동아와 함께 춤추시 가요. 아, 자, 여자친구의 교차로 음악 주세요!
교차라고. 나타 나타. 교차라고. 일단 제가 쭉 지켜봤는데 안무가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끼리 터치가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에 자꾸 막 자꾸 터치 너무 많으니까 좀 터치 없는 부분을 저에게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좀 가르쳐줄 부분이 있다면. 근데 원래는 교차로 안무를 생각하고 왔는데 네? 한 부분에서 계속 멋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아~ 거기는 나 솔직히 제일 멋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여기를 알려드리고 거기가 뭐가 멋있냐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쏙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멋있어. 그럼 그거에서 교차로 안무까지 이어서 한번. 재밌겠다 재밌겠다. 역시 메인 댄서 등장. 메댄. 일단 손 동작은요. 머리 한번 쓸고. 아이 잠시만요. 그렇게 안 알려주셔도 돼요. 그래도 이제 15년차 댄스 가수인데 제가 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까지 그냥 한번 쭉 보여주세요. 네. 자, 너 혹시 그다음 빠르게 이러면 내가 써 두 번 두 번 가고 내가 날 찾을게. 그냥 이렇게 앞에 고개를 내가 아련한 척. 네. 아련한 표정. 내 카메라죠. 네. 아련한가요? 네. 그런 다음에 그때 차 다시 차 너의 괴로움. 오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역시 역시다. 아 나 이거 빨리 여기 들어가고 싶어. 나 빨리 하고 싶어 이거. 지나쳐도 네 아련한 거. 그 다음 자리 어디? 아, 내가 얘 잡는구나. 그럼 제가 팔 잡아낼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걸 내가 해? 내가 팔 잡아낼까? 아, 내가 그걸 해? 너 나 자꾸 버틸 수 있겠니? 나를 찾을게. 야, 뭐 버티잖아. 아, 이제 바로 내 때. 나 미안해. 아, 너 이쪽으로 계속 오는구나. 이쪽으로 가야지. 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자, 신동 가짜 친구와 함께 칼군무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가요! 도전! 교차로! 이제 이 노래가 어디서 랜덤 댄스로 흘러나오면 저는 무조건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성공! 뮤비보이 가요! 오, 진짜 한 대를 빌렸어. 나 잘했어. 저 정말 뭔가 짠했어. 좀 느낌